차량 비하인드 강동원 사기국어 돈돈 검은 사제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담은 소재 엑소시즘 검은 사제들의 원작 단편 12번째 보조사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 소개입니다. 2015년 서울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소녀를 교단의 눈밖에 난 김신부가 소녀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게 되고 이를 위해 자격을 갖춘 또 한 명의 사제로 신학생 최부재가 선택되어 소녀를 구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조차 위험한 엑소시즘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엑소시즘을 다루고 있는 영화 검은 사제들입니다. 자, 검은 사제들. 자, 촬영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역시 또 강동원 씨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이 영화에서는 대부분 얘기들이 강동원 씨 위주로 흘러가고 그럼요. 있어요. 아니, 오랜만에 작품이잖아요. 제작 보고회를 얼마 전에 가졌는데 뭐 힘들었던 점을 좀 꼽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돼지였다고 합니다. 돼지? 네, 네. 아, 그냥 꿀꿀 돼지? 네. 꿀꿀 돼지? 오잉오잉 돼지. 아, 오잉오잉 돼지. 아, 오잉오잉 돼지. 우리 삼겹살 먹는 그 돼지. 네, 이름이 돈돈이래요. 돈돈. 네. 뭐 슈퍼주니어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돈돈. 이거? 개가 나오는 영화도 개가 얼마나 컨트롤이 어렵습니까? 아무리 말을 그렇죠. 잘 들어도. 돼지가 심지어 사람 말을 들으면 얼마나 듣겠어요. 그럼요. 네, 돼지가 엄청나게 지저댔다고 해요. 그래서 촬영이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촬영 대기 시간에 강동원 씨가 이제 그 돼지의 배를 쓰다듬어줬대요. 어떤 이게 개처럼 후루덩 자빠지더니 그때부터 막 조용히 했다 이거예요. 아. 김윤석 씨가 그걸 이제 제작 보고에서 얘기하기로는 강동원의 매력에 무장해제됐다. 돼지도 이제 강동원에게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강동원 씨. 돼지도 빠지면 저 뭐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데. 또 힘든 점으로는 라틴어 공부를 했대요. 라틴어. 네네. 사실 이 라틴어가 실생활에 쓰이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거의 없죠. 네. 외국에서도 이제 거의 사장되는 언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틴어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고편에서도 이제 김신부가 그런 말을 해요. 도와줄 보조사제는 독일어, 라틴어, 중국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틴어를 포함해서 독일어랑 중국어를 이제 자유롭게 구사하도록 배웠는데 상크테 미켈라르 칸젤레 테펜데무스 프렐류 코드라네 케차마틴 시베스 디아블로스 다프로시티. 이 언어가 상당히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해드릴 이 영화의 이제 원작인 단편이 있습니다. 12번째 보조사제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같이 엑소시즘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이제 엑소시스트나 이런 걸 보면은 괴물이 아니지 악마가 이제 얘기할 때 악령 뭐 악마. 네 이제 뭐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얘기를 주로 해요. 당연히 영어기 때문에 우리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네 라틴어 같은 것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어를 하게 된대요 악마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어에 대한 그 대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해서 그런지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아. 왜 거기에 있는 것이냐? 못 고치겠다. 집에 가자. 네, 아무래도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 엑소시즘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엑소시즘 하면 생각나는 영화는 뭐가 있나요? 아 당연히 뭐 엑소시스트겠죠. 그렇죠. 네, 엑소시즘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어떤 거요? 컨저링. 네. 뭐 그것도 엑소시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아 뭐 그렇게 나오긴 하죠. 어, 나오긴, 네, 나오긴 하니까 뭐 당연히 뭐 에나멜도 있고. 아 뭐 에나멜. 에나멜 라인이에요. 이 엑소시즘이 아까 말한 그 라틴어의 파생어예요. 엑소키스무스. 엑소르키스무스. 하여튼 되게 어려운데 이거 영어식 표현이라고 해요. 이게 어원이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나온 건데 귀신에게 밖으로 나가겠다는 맹세를 받는다. 뭐 이 정도 의미로 해석하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와라. 아니 뭐지 그러니까 나오고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뭐 단어인 거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이건 가톨릭이긴 하지만 기독교에서도 이 엑소시즘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고요. 가톨릭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구마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네. 검은 사제가 이제 가톨릭 쪽 내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가톨릭 부분만 조사를 좀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엑소시즘을 하기 전에 이제 막 뭐 막 교황청에 뭐 허락을 뭐 받아야 되고 뭐 아. 막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그리고 뭐 만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교황청이 뭐 악마나 뭐 이런 거 나서는 데 있어서 막 간여를 했다 했다 막 이런 뭐 절차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다 연출이라고 하고요. 아. 실제로는 이 엑소시즘을 허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해당 지역을 그 관할하고 있는 주교의 허락만 받으면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무한테나 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특정한 교육을 받은 이제 사제한테만 허하게 되는데 위마저도 요즘은 좀 의학이 발달한 관계로 많이 실행을 하고 있지가 않대요. 검은 사제들이 원작 단편이 있습니다. 아, 네. 검은 사제들을 찍은 장재현 감독이 본인이 찍은 영화예요. 25분짜리 단편인데. 아, 단편 영화 감독이 이번에 장편 영화도 같이 감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시나리오랑 이 영화를 이제 주연 배우들한테 전달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 12번째 보조사제라는 이 원작이 있는데 뭐 내용은 검은 사제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강동원 씨가 맡은 이 보조사제가 이제 엑소시즘 현장에 참가하게 되면서 벌어진 사건을 이제 담고 있고요. 이 평이 되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왜요? 네, 뭐 VOD나 뭐 이런 데는 전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단편 영화? 네, 네. 아. 그냥 뭐 보실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뭐 개봉을 곧 검은 사제들 하게 되면 아마 같이 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제 블루레이나 이런 데 셔플로 넣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 오신 분들의 평과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예고편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느낌 자체가 엑소시즘이라는 내용이 확 오지 않다 보니까 뭔가 미스테리한 느낌이 되게 많이 풍겨요. 그리고 이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엑소시즘을 통해서 또 한국 사회를 많이 그리고 있다고 해요. 그 내용들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 블로그 평 중에서 봤던 것 중에 정말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용역 깡패들이다. 집주인이 알바게 하고 안 나가니까 졸라 괴롭혀서 쫓아버리는 거지. 비유하면서 이게 아. 돌려서 이제 까고 있는 아. 그런 사회적인 게 담겨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냥 마냥 이제 뭐 엑소시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원작이 이제 장편화되면서 이 액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더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뭐 변화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김윤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나 촬영한 느낌이 흔히 기대하고 있는 공포물 같은 게 아니라 범죄 수사물 같은 분위기를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원작하고 이 검은 사제들이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검은 사제에서 강동원 씨가 연기하는 이 최부재 역을 12번째 보조사제에서는 이학주라는 이제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 작년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에서 단편의 얼굴상을 수상을 했어요. 올해는 또 장동건 씨랑 같이 특별 심사위원회에 올라가지고 기대받는 이제 차세대 배우로서 많은 이제 주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일단은 강동원 씨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많은 여성분들이 옆에 남친이 있지만 남친이 오징어가 돼도 상관없다 이런 분위기로 들어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강동원 씨 팬분들이 이 강동원한테 이 사제복을 입힐 생각을 누가 했느냐? 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아, 너무 지지한다. 이런 의견을 내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 팬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흥행은 꽤 잘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저번 주에서 좀 갈리네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일단은 거부감이 살짝 있어요. 아무래도 엑소시즘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많이 없던 형태다 보니까 아, 그렇죠.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예고편을 바꾸지 않으면 이 영화는 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고편이 좀 뭔가 좀 그래. 아, 좀 아쉽긴 해요. 아, 아쉬워. 되게 아쉬워. 그리고 사실은 영화의 제일 주된 장면이기 때문에 뺐겠지만 엑소시즘을 당하는 대상인 소녀 역할에 박소담 씨 연기가 상당히 이제 주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박소담 씨에 대한 연기적인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고편이 많이 뺐겠죠. 뺐는데 너무 많이 빼서
이 기대감 흥미 유발을 했는데 좀 실패를 하진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 하지만 이런 류가 또 생긴다는 거 그리고 강동원 씨가 오랜만에 얼굴을 비친다는 거 거기다가 김윤석 씨와 같이 연기를 한다는 거 뭐 그런 것만으로도 흥미를 또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저는 고담이었습니다. 저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 물렀거라. 물렀거라면 어떻게 구독하게 해주세요. 눌러거라. 눌러거라.